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사는 김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재혼은 축복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와! 얼마 전 이혼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더니요. 이혼을 하면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결국 또 이혼을 하게 된다는 댓글을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이혼이 무슨 사회의 악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고 많이 이상했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혼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말리거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혼을 경험해보기 전에는 이혼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 저녁 우리 이혼할까요? 아유 그러죠. 너무 오래 살았네요. 다음에 우연히 보게 되면 식사라도 합시다. 아 네네네네네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인상 쓰는 게 보통이죠. 이혼을 하고 난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설명하게 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쪽에서 이런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별 욕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스토리가 이따만해져서 얘기가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 덕에 주변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을 아주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인 시선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혼한 당사자들은 이미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혼을 본인이 하려고 했건 이혼을 당했건 마음에 상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자청해서 이혼을 한 사람도 그동안 결혼 생활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청춘을 어디서 보상받나 인생을 낭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혼을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아팠던 사람은 영원히 병원에 살아야 하나요? 이제 새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축복을 해줘야죠. 재혼도 엄연히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둘 다 아주 중요한 결혼이에요. 재혼한 가정은 깨질 확률이 많다고 댓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평범한 부부들끼리 만날 때 처음 만나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한 부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우린 세 번째 결혼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진 않잖아요. 재혼한 부부냐 물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재혼을 하고 평범하고 화목하게 사시는 부부들 아주 많아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우리 부부는 재혼을 한 지 1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 때문에 우리가 재혼한 부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면 본인도 재혼한 부부라고 먼저 오픈을 해주십니다. 저도 무척 놀랐어요. 재혼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1, 2년 사신 게 아니고요. 몇십 년씩 잘 살고 계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문제는 재혼을 우습게 생각하고 비하하시는 분들 때문에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것 뿐입니다. 제가 싱글 마미로 미국에 와서 재혼을 한 지 13년째 되고 있는데요. 너무 바쁘고 힘들 때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판사 앞에서 꽃 한 송이 들고 혼인 선서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결혼식을 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 남편과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재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둘이 오래 가겠냐? 1년을 넘기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별소리 다 들었거든요. 아시죠? 미국 한인사회가 입소문이 엄청 빠르다는 거. 유언비어도 무진장 빨리 퍼지잖아요. 무서워요. 재혼을 결심할 때는 주변의 걱정은 진심으로 참고하되 쓸데없는 루머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긴 뭐 그건 무서웠으면 이혼도 안 했을 거예요. 재혼을 하시고 나서 또다시 이혼의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혼의 목적이 나의 편리함이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반드시 애정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수많은 경우가 애정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목적이 사라졌을 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듯이 재혼에서 실패하는 경우 역시 애정보다는 본인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재혼을 했을 경우 그 편리함이 사라졌을 때 또다시 이혼의 아픈 과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우고 있는 아이의 양육을 위한 재혼,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재혼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터에서 시달리느니 재혼해서 남편 보호 아래 살고 싶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에게 얹혀가고 싶다. 그러나 삶이라는 게 재정 문제가 항상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육 문제도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라서 오는 여러 문제 때문에 재혼의 환경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재혼을 고려할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재혼을 하려는 건 아닌지, 모든 조건이 내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애정이 밑받침에 있을 때 성공적인 재혼의 생활이 될 거예요. 요새는 싱글 라이프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결혼을 한 번도 안 했건 돌아온 싱글이건 싱글 라이프 정말 편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휙 떠나버리면 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 그 편하고 좋은 혼자 사는 싱글 라이프를 몽땅 버리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재혼을 결심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돈 없이 쫄딱 망해도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재혼을 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사실입니다. 그런 부부가 세상에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당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재혼을 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상대가 쫄딱 망했어도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혼 부부가 아주 많다는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 태양만 보인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달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저는 행사를 진행하는 게 직업이에요. 언젠가 규모가 꽤 큰 금혼식이었습니다. 저에게 행사를 문의하셔놓고 어느 날 갑자기 취소를 하시더군요. 제가 재혼을 한 사람이라는 게 이유였어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그렇게 고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얼마 후 다시 저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역시 김진희가 진행을 해야 고급스러워질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무사히 즐거운 금혼식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셨거나 재혼을 하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남들이 하는 말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혼 전문가도 아니고 재혼 전문가도 아니죠. 그런데 이혼 전문가는 누구고 재혼 전문가는 누군가요? 이혼을 100번쯤 해야 전문가인가요? 재혼을 10,000번쯤 해야 전문가인가요?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만 알려주는 거고요. 정신과 의사는 의사로서 충고를 해주는 거죠. 제 생각에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한국에 살 때 어떤 지인이 골치 아픈 일로 인해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함께 변호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듣고 난 뒤 지인과 함께 구치소에 방문을 했어요. 구치소 앞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변호사가 들려주지 않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들어간 사건은 몽절이 때려내서리. 말투는 상당히 거칠었지만 살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때로는 경험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을 해주건 동네 깡패가 조언을 해주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기 때문이죠. 저 지금 동네 깡패 된 건가요?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나를 좀 더 나답게 솔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께 힘을 북돋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릴 때 만나 하늘이 갈라놓을 때까지 100년 해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정을 내려서
이혼을 한 분들이나 이번엔 진짜 내 짝일 거야 하고 재혼을 결심한 분들이나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재혼을 했으니 90% 또 이혼할 거라고 댓글을 다신 분,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끄세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